안녕하세요. 커피가이터 PD입니다. 오늘 커피가가 가볼 지역은 바로 창원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은 벚꽃 축제로 아주 한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소개하는 창원의 토박이 추천집도 소개하면은 더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저와 함께 창원 떠나보실까요? 고고! 첫 번째는 바로 해양 드라마 세트장입니다. 사실 세트장은 그렇게 저는 가라고 추천하고 싶진 않았던 곳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공터나 대지에 세트장이 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여기는 오히려 반대로 이 아름다운 풍광과 자연 속에서 세트장이 있는 느낌이라 원 플러스 원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특색의 집점이, 여기는 기존 사극에서 우리가 많이 보던 세트장의 느낌이 아니고 좀 색다르고 약간 건축 양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소품들도 여기다 비치를 해놔서 왠지 우리가 TV에서 봤던, 드라마에서 봤던, 영화에서 봤던 곳을 지금 바로 마주하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세트장에 오신다면 오히려 자연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이 세트장의 새로움도 느끼고, 그래서 저는 원 플러스 원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트장 옆에는 이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가 파도소리길이라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렇게 데크길이 쭉 깔려져 있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것도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나무들이 있으니까 공기가 진짜 좋고요. 바다도 함께 볼 수 있다는 거. 저 세트장 드라마 세트장에 오셨다면 여기도 빼놓지 말고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코스는 마창대교 양양입니다. 마창대교 양 옆으로 많은 카페들이 현재 있는데요. 대부분 이 카페들은 마창대교의 야경을 보기 위해 좋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밤이 되면 마창대교는 아름다운 야경을 선보이는데요. 가까이서 보는 것도 좋고 멀리서 봐도 야경뷰가 괜찮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카페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며 야경을 한번 즐겨보세요. 이것 말고도 창원 가로수길을 토박이에게 추천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로수길은 봄보다는 가로수가 울창해지는 여름이나 가을이 더 매력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낙엽 떨어지는 가을에 한번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양 드라마 세트장 근처에 스카이워크가 있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덧신을 신고 다리를 건너보는 것이 이곳의 테마였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습니다. 스카이워크를 느낄 만한 요소도 사실 좀 부족했고, 풍경 또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는 길에 혹시 보인다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창원 토박이 맛집을 추천받았는데요. 석쇠 불고기와 소곱밥을 메인으로 하는 집이었습니다. 불고기의 비주얼은 언양불고기와 비슷했어요. 불향이 물씬 느껴져서 맛있었어요. 근데 단맛이 계속 먹다 보니까 생겨서 조금 물리는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때 이 국밥을 먹으면 단맛이 해소됩니다. 생각보다 국밥에 고기 양이 많아서 저는 좋았어요. 근데 진해에도 똑같은 상황의 식당이 있어요. 메뉴도 심지어 창원과 똑같았고요. 사실 고기 맛은 저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느꼈고요. 근데 국밥은 확실히 창원 쪽에 더 깊은 맛이었어요. 따뜻한 봄을 요즘 즐기고 있지 못하는데요. 어서 빨리 봄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